오늘 경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리산 등 산간 지역에는 늦은 밤에 1cm 정도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백미란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부터 경남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늦은 오후에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서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양은 5에서 10mm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건조한 우리 경남 지역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아침 기온 창원이 3도, 진주 영하 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이 8도, 진주 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위성 사진 보시면 전국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우리 경남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낮에 경남 서부 남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된 후이 비는 오후에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양산 9도, 통영 7도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 살펴보면 역시나 오후 늦게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거창 낮 기온 6도, 사천과 하동 7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해상에서 1.5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주말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요일에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